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이 LX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시장 환경이 참 좋지 못해서 이러한 이슈들을 꼼꼼하게 더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자, LX 그룹 같은 경우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어제였습니다. 이 LX 그룹이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를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에 대해서 언급이 된 건데요. 일단 매그나칩 반도체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이 매그나칩 반도체는 경영난을 겪던 그러니까 현재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난 2004년에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비메모리 부문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미국 시티그룹 벤처캐피탈이 인수를 해서 현재의 그 회사가 된 것인데요. 현재 이제 주요 주주 들로 미국계 헤지펀드로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게 좀 특징적인 게 본사와 생산 시설은 국내에 있는데 주요 주주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헤지펀드로 구성이 돼 있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은 26일 종가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한 8,500억 원 가량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바로 DDI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구동칩 설계와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지금 높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3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계 2위로 볼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구동칩이라고 하면 이 OLED용 구동칩입니다. 그러니까 TV나 스마트폰에 이제 OLED가 있으면 그것을 잘 구동하게끔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또 자동차나 전력 반도체 칩도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살펴지고요. 지난해 매출을 살펴봤더니 약 5,9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800억 원 가량 내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지금 LX 그룹 내에서 DDI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리콘웍스로 잘 알고 계실 현재는 이제 사망이 변경이 돼서 LX 세미콘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쪽과의 연계성이 높게 점쳐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중국 사모펀드로 이제 매각이 불발된 적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유나 과정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 매그나칩이 지난해 3월이죠. 이 예.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그러니까요. 먼저 전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2020년에 이미 SK 하이닉스와 사모펀드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매각을 한 이후였지만 당시에 이제 반도체 시장이 호황기를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 업체들이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제 인수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이 됐던 게 중국계 사모투자펀드였었는데 이게 결국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정부 쪽의 승인이 또 전제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경쟁, 예. 이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수순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기술 유출에 따른 우려를 내면서 이 당국으로부터 결국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 중인 매각 승인 심사 절차도 그래서 이제 매그나칩 쪽에서 안 하기로 철회하기로 한 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눈을 돌린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예. 부분이 있었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KCC까지 뭐 인수전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승인으로 인해서 국가 간 M&A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좀 행보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LX 쪽이 인수를 통해서 이루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또 투자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LX 그룹이 계열사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LX 세미콘을 가지고 있죠. 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공략을 확대하면서 LX 세미콘과의 시너지를 더 기대해볼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매그나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LX 세미콘의 사업 확장의 속도를 더할 최적의 매물이다. 이런 또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이 LX 세미콘이 매그나칩과 동일한 앞서 말씀드린 그 DDI, 디스플레이용 구동칩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에도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매그나칩이.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의 75% 이상이 LG그룹 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된다면 매출에 있어서도 뭐 또 이렇게 고객군에 대해서도 좀 다각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보통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좀 인수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업계에서는 가능성이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한 차례 매각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사모펀드 쪽으로의 매각이 무산이 된 바 있었는데 이후에 뭐 매각이 쉽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 쪽에 에서도 뭐 매각 대금 문제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매각 부분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LX가 인수 의지를 좀 표시를 한다라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인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적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불확실한 요인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상장사이기 때문에 미국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 지분 모두를 사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매각 대금 1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인수 가능성 최종적으로는 매각가에 달렸다라는 업계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국내에서 이 매그나칩 반도체가 중국계 자본에 팔리는 거에 있어서 우려감이 있었던 게 결국은 이제 국내 반도체 업계 위기감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네.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즘 워낙 또 여러 산업에서 따라오고 있는 게 중국이고 점유율을 확장시키는 네. 게 중국이다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 매그나칩 매각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좀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이 DDI 기술 같은 경우 당시에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이 안 됐었다가 이후에 조금 국내에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점쳐질 수 있는 분야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이제 키우는 분위기이고 관련해서 이제 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인력 유출이라든지 예.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업계 관계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기업 쪽으로보다는 국내 기업이 인수를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기술 안보 측면에서도 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글로벌 시장 내에서 기술 주권 강화에 대해서 강조가 굉장히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LX를 포함해서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렇게 주목하는 분위기가 네.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무산됐던 이 매그나칩 반도체 매각 작업이요. 물밑에서 다시 한번 좀 꿈틀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X그룹도 그렇고 어쨌든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추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